앗, 누가 들어왔나? 누구세요? 누나, 누나 어디 있어? 누가 들어왔나 봐. 누나, 누나 여기 있나? 어라, 여기에도 없네?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앗, 누나다. 누나 또 그림 그려? 달리랑 놀자. 아, 또 오래 걸리겠게. 그 사이에 내 소개나 해야겠게. 내 이름은 달리. 2016년 4월 16일에 태어나 프렌치 불도그와 보스턴 테리어의 장점만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수컷. 내가 두 달 되던 날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온 누나랑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운명임을 느꼈을 정도로 우리 둘은 너무 닮았게. 울망졸망 귀여운 이목구비, 달달이 베이비라는 별명이 자동 연상되는 베이비 페이스. 이봐 이봐, 우리 좀 닮았게. 누나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사부작 움직이는 편인데, 특히 아틀리에라고 불리는 이 방에 있을 땐 더 분주해 보이게. 이 방에서는 누나가 부를 때만 가서 바둥바둥하고, 평소 작업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방해하지 않고 있는 게 법칙이게. 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하이퍼하며 매우 액티브하면서도 찰칵찰칵 사진 찍는 누나 옆에서 포즈도 취하는 매우 센시티브한 강아지게. 누나는 매일 저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몇 분이나 찰칵거리는데 그건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봄. 아틀리에를 옮겨놓은 듯한 공간 앞에서도 저렇게 신나하는 걸 보니 사진이 어지간히 좋은가게. 어라? 그러고 보니 저게 다 누나 그림이네? 개인전? 젖 먹고 신나서 저리 춤추는 거게? 나 참, 역시 누나는 못 말려. 아, 누나 스피커 친구들이다. 어반 브레이크 2021 했을 때구나. 이건 2019년도 포스터네. 근데 올 누나 이름이 저기 왜 쓰여 있지? 누나가 아티스트라고 불리던데. 이런 널찍한 공간에 누나 그림이 쭈르륵 걸려있고 막막 대문짝만 하게 이름이 적힌 종이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티스트인가 본가? 저렇게 신나하는 걸 보니 만나보게. 그럼 본격적으로 누나 소개를 좀 해야 되나? 흠흠! 누나 이름은 로렌정. 로렌정 1994 이렇게 설명된 책이 있을 정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라? 짜잔! 읽을 사람은 읽어보시게. 내가 못 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게. Me, myself, and I.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로렌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누나 따라 로렌정 아티스트 전시에 가봤게. 그 당시엔 몰랐다는 게 함정. 오케이, 유능한 아티스트 인정? 응? 근데 저 반짝이는 음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울루나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 존재? 바로바로 술, 알코올, 칵테일, 와인 등등으로 불리는 그것! 얼마나 애정하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두 손 가득 바리바리 들어 무거울 텐데도 얼굴에 미소를 못 감추는 것이게. 응? 나도 먹으라고? 에잉, 괜히 입맛만 다셨네. 울루나가 이렇게 또 분주한 걸 보니 친구를 부르려나 보군. 그날그날 기분 따라 마실 거리를 고르는 누나. 종목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섭렵.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가 좋긴 한데 어째서 나까지 울렁울렁 해렁해렁 하는 걸까? 마실 거리에는 먹거리가 따라와야 하는 법?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안주나 먹거리도 음료만큼 좋아하는데 먹거리 사랑은 누나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녹여있다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건 나도 선수라기요. 누나가 술을 아끼는 만큼 난 뼈다구를 아끼게. 나 불렀게. 이것이 바로 뼈다구 ASMR. 앗,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게. 도망도망. 누나, 나 불렀게. 놀자고. 누나랑 논다. 넌 내 뼈다구? 뼈다귀 어디 갔지? 뼈다구로 날
날 혼란시켰겠다. 응. 벨리는 참지 않게 으르르릉. 그만. 내 사랑 뼈다귀, 나도 누나 동생이라 먹는 것에 진심인 강아지게. 뭔가 좀 부족한데 뼈다구 말고 뭐 없나? 꾸기꾸기 냠냠냠. 누나는 집에 있을 때 보통 그림하고만 놀아서 그림 안 그리고 쉴 때 많이 놀아야게. 아, 바깥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남산 구경이나 가보자고 어필해볼까? 크크, 당장 말해봐야겠다. 아니 아니,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내 특기가 달리기인 만큼 나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꼬마 달리였을 때도 그랬게. 이건 누나 역시 마찬가지라. 노을을 등지고 신나서 펄짝펄짝 뛸 정도로 누나는 나가 노는 걸 좋아하게. 그래서 우린 저 멀리 바다부터 집 앞 남산까지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는 액티브 커플. 누나는 풍경, 특히 하늘 보는 것도 즐기는데. 아, 무지개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게.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서 특별한 날이든 평범한 날이든 같이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우리는 ENFJ 인싸 중에 인싸. 이렇게 보니 정말 닮았게. 어느덧 잠자는 모습까지 똑같아진 우리.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밥은 제대로 먹으며 쉴 땐 쉬면서 밝은 모습 지금처럼 쭉 간직하길. 그런데 어쩜 저리 안 지치지? 아무리 날아도 지친다게. 누나 어여 들어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뼈다구도 늘 지금처럼만 크크. 그림과 음료와 달리가 있는 누나의 세상이 늘 행복하길.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불어와도 우리 누나는 다 감당해낼 테니까. 우리 둘이 포에버 영원히 행복하자게.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울루나 파이팅. 노랜정 많이 사랑해줬대요. 지금까지 달리의 누나 소개였습니다게. 안녕. 진짜 안녕.